오늘은 옹진군에 있는 신비로운 섬 목섬을 소개할까 한다. CNN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 1위로 선정할 정도로 신비로운 섬 목섬. 그 목섬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벌써 37차례나 방문을 했다. 대부분의 섬들은 물길이 한쪽 방향으로 밀려온다. 하지만 이곳 목섬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물길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목섬을 휘감고 돌아 좌우로 바닷물이 밀려온다. 이것은 단지 지난 5년 동안 경험해서 느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다. 길이 열리면 사람과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선제도 목섬. 길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파도에 밀려오는 모래의 퇴적층이 중앙에 쌓이면서 썰물 때문에 육지와 연결되는 신비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섬 목섬. 그 목섬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썰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빠지면 이렇게 신비로운 길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의 목섬은 변하고 있다. 지금은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대다. 물이 빠지면 과연 신비로운 길이 나타날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신기롭기만 하던 그 길이 깜찍같이 사라졌다. 어찌된 일인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름다운 길은 파도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목섬을 주축으로 휘감고 돌기 때문에 중앙에 모래 퇴적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길이다. 이 사진은 썰물 때 구름 좋은 날 반영이 아름다워서 찍어본 사진이다. 여전히 석양빛에 물든 목섬의 풍경은 아름답기만 하다. 썰물 때가 되면 목섬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열린다. 마치 꿈속 같기도 하고 신기로 같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탄성을 자아낸다. 관광객들은 인증샷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다.
빠지면서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썰물 때면 목섬 너머에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꿈길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관광객이 물길을 따라 끝없이 걸어간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는 밀물대는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끝없이 펼쳐진 저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이렇게 구름 좋은 날, 일몰대 길이 열리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노을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연일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갈매기 무리가 푸른 하늘을 수놓은 풍경이 목성의 풍경을 더욱 멋스럽게 만든다. 이 풍경은 지역 어민들이 바지락 캐는 날이다. 길을 중심으로 좌측이 바지락 양식장이고 우측은 관광객들이 갯벌 체험장이다. 바지락을 캐는 날이면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섬 안으로 들어온다. 아주 멋진 풍경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바지락 캐는 풍경을 자주 보는 풍경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딱 3번 목격을 했다. 이 풍경은 안개가 자욱한 날 손재도 선착장의 모습이다. 참으로 신비롭기만 하다. 안개에 휩싸인 섬마을의 아침 풍경이 평화롭기만 하다. 손재도 목섬의 물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섬 주민의 허락을 받고 텐트를 설치했다. 텐트 설치는 지난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침 8시가 넘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텐트는 8시 이전에 철수를 해야 한다. 밤이 깊어가는 손재도 목섬의 풍경도 아름답다. 수도권 인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이다. 목섬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목섬의 밤 풍경도 이렇게 아름답기까지 하다.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
사건입니다. 이야. 완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하늘의 모습이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네요. 야, 저 갈매기 보세요, 저거. 와. 안개가 또 싹 걷히고. 야. 바람이 이거 완전 사건입니다. 사건. 이야, 엄청납니다. 김치 쌀국수 이거 라면보다 맛있네요. 지금은 간조 시간대라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 과연 신비로운 길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썰물 때문에 그 길이 나타나야 되는데 길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물이 빠지자 바지락 체험을 하는 트랙터만 분주하게 오고 간다. 현재에도 목섬에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인다. 궁금해서 확인차 인근에 있는 커피숍 2층에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1위로 선정할 때는 육지와 연결되는 그 아름다운 길이 부각되었는데 그 생명의 길이 깜짝같이 사라졌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기만 하다. 선재도 목숨의 아름다운 이 길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길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